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주체 백사 2015년 2월 27일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의 새로 꾸린 근위부대관을 돌아보시었습니다. 전하의 근위부대들과 근위병들의 특출한 공헌을 전하는 근위부대관에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대르리어 더욱 빛내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은 전승 기순돌을 맞는 2013년 7월 27일에 개관됐습니다. 그때 우리 기념관에는 군위부대관이 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2014년 7월 27일 조국 해방 전쟁 참전 13회를 돌아보시면서 군위부대관을 꾸릴 때 대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에는 몸소 형성안도 봐주시면서 군위부대관을 꾸리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이처럼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해서 우리 기념관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용도 밑에 백승마를 떨쳐온 군위부대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전하는 군위부대관이 훌륭히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군위부대관을 찾아주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전쟁 시기 군위 칭호를 수여받은 부대가 제12보병 사단까지 포함해서 모두 14개일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군위부대라는 이 말만 들어도 14이라는 숫자가 먼저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백성의 육사만을 떨쳐온 이 14개 군부대들은 우리 군대의 전형부대들이고 당과 조국, 인민의 자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전시된 전시물 들어 돌아보시면서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위부대라는 이름만 불러보아도 당과 수령을 위해서 또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군위 군기를 대회 앞에 휘날리면서 격전장을 누비던 용감한 군위병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을 위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자기의 청춘과 생명도 소슴없이 다 바쳐 싸운 영웅전사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 세계를 따라 배워야 한다고, 모든 부대들에서 군위부대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하의 나날 근위병들이 발휘한 영웅적 위훈과 고귀한 녹선,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마다에 투철한 수령결사의 정신과 조국소 정신을 심어주는 가장 고귀한 사상정신적 양식으로 우리 혁명의 가장 값높은 제보로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우리 당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 속에 은종차 음료공장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했습니다. 당의 구상을 받들고 농업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그쳐서 평양시 랑랑구역 남사리 지구에 공장의 생산 건물과 보조 건물, 후생 건물 등을 새로 산뜻하게 일떠세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와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 주철기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이 26일 현대적으로 건설된 은종차 음료공장을 돌아봤습니다. 물 종지, 차 우림 및 저지, 포장을 비롯한 모든 공정이 갖추어진 현대적인 공장에서 맛과 향기가 독특하고 건강에도 좋은 차 음료들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은종차라고 하면 우리 수령님들께서 우리나라에서 몸소 차나물 심고 재배하도록 해주시고 또 그 이름도 은종차라고 부르도록 해주신 참으로 은정 깊은 차입니다. 경의하는 원신께서 차 재배 면적을 누리면서 우리 민들이 아무 때나 손쉽게 그 어떤 장소에서든 편리하게 차를 마시게 하자면 차 음료 공장을 건설할 때 대하여 발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은정차 음료 공장은 차 재배에서부터 원료를 넘겨받아서 녹차, 홍차, 철가늄차 이렇게 세 가지 은정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작인 것만큼 과학연구기관들과의 협동하에 전망적으로 사람들 건강에 좋은 감나무잎차, 그 다음에는 은행나무잎차 등 이렇게 해서 인민들이 보다 마시기 좋은 그런 음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철 노동계급의 호소에 더 많은 철강제 생산으로 화답할 인력만껏 떨쳐나선 김책제철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투쟁 소식입니다. 금속 정수를 선봉해내세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어개는 계획 수행의 돌파구를 늘어져드려는 당중앙의 구상가오도를 이 피클린 신장마다에 받아하는 김철의 노동계급이 현재 2월 생산 계획을 수행하였습니다. 산소 생산량이자 선철 생산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산소 생산량을 얼마 뽑는가에 따라서 선철 생산량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2월 생산 전투는 그야말로 어려운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기술자, 기능공, 노동자들과 진지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 대형 산소 분리기에다가 공기를 더 많이 공급을 해서 자기 능력 이상의 산소를 뽑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전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생산에 도입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생산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기에는 이런 운영 방법을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고 그걸 다하니 우리 경험도 없었습니다. 황철의 허소문에 있는 것처럼 전투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쓰러질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다는 이걸 우리가 받아 안으면서 정말 우리들이 머리를 정말 되게 그려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전투 목표를 당 앞에 결이 다진 이 2월 전투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기 경험과 경직된 사고 관점, 사고 방식 정말 일본사를 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 대담하게 창조하고 새롭게 혁신하고 이거 나간다면 저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석탄산을 높이 쌓아서 저국의 전진에 활력을 더해줄 것을 호소한 황철 노동계급의 호소에 열렬히 호응해서 독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제남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올해 석탄 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생산 돌격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지금 당제 8차대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우리 탄부들이 드높은 열에 의해서 갱막장들에서는 석탄 생산량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우리는 운반이자 곧 생산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설비가 많은 갱의 특성에 맞게 빌트와 노라, 전동기와 감속기들에 대한 옷관 점검과 예방 보수, 생산 조직과 지휘를 짜고 들어서 빌트 콤비아의 만가동 만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갱들에서 전차의 가동률이 떨어짐으로써 석탄 생산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술자 김군들과 협의해서 지금 거기에 필요한 부속, 자재 이런 것을 하나하나 준비해가지고 한 개갱씩 지금 돌아가면서 전차를 지금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할까니 그 갱들에서 석탄 생산이 부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는 계획의 첫 해과업 수행에 총매진하자는 황철 노동계급의 호소에 화답해서 리성강 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이 전력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곳 발전소에서는 물을 최대한 절약하면서도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수력 구조물들에 대한 정비 보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존 전력 생산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설비 보수와 점검 조직을 짜고 들고 발전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혁신안들도 적극 받아들여서 생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당 제8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많은 단위들에서 원가 저하와 질 제고를 경제관리 개선의 기본으로 틀어지고 완강하게 전개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단위들의 질 제고 사업은 현행 생산과의 유기적인 결합 속에서 실리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진행됐습니다.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서는 일꾼들과 생산자 대중이 모두 다 품질관리의 주인으로 될 수 있는 새로운 경영 방법을 도입해서 제품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품질관리 사업을 특정한 이런 무슨 전문가들이 하는 사업,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리국의 일꾼들부터 마지막 생산 현장의 종업원들까지 모두 품질관리 주인이다. 이런 자각을 가지고 모든 제품 생산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투입으로부터 마지막 완성 공정까지 매 공정들마다에서 오작이 제기되는 경우는 그 오작이 생긴 원인을 대체하기 위한 품질 소독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나니까 제품의 질이 올라가고 원가도 절약하게 됐습니다. 한편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에서는 새로운 품질 평가 체계를 세우고 집단주의적 경쟁 속에서 제품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기술일꾼의 말에 의하면 공장에서는 생산 현장들에 설치되어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직장, 작업반, 개인별 생산 실적과 함께 질보장 정형을 다 같이 보여주는 품질 경쟁 도표를 매일 현시해서 최대한의 질적 지표를 보장하는 데 모두가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고 합니다.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의 열풍 속에서 신입공들의 기능 수준이 현저히 높아지게 됐고 누구나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분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질 제고를 위한 판도의 하나를 품질 분석에서 찾은 평양 치과위생용품공장에서는 검사 수단과 방법들을 부단히 갱신하는 것을 중요한 경영 방식의 하나로 정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특성상 생산 현장과 제품에 대한 그 품질적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수단이 현대화, 그다음에 분석 방법들이 과학화를 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만 해도 치약에 들어가는 피틴산이 그 린 함량을 새롭게 종량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을 내놔서 제품의 질을 올리는데 그 이바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 그 분석 방법을 확립함으로써 치과위생 제품이 정확한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적이며 과학적인 치과성 제품의 분석 방법들을 이렇게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을 두고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제품 질제고 대책 월간에 많은 단위들이 제품 질제고 사업에서 전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설비 문제라고 생각하고 매주 2차씩 공정별 질 평가회를 진행하는데 기본 우리 학생들이 요구하는 우리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도안이 첫째다 말입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생산자 대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경험은 누구나 품질 관리의 주인이 돼서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도들을 부단히 찾아낸다면 모든 생산품들의 질이 철저히 담보되고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연탄군에서 자기거장의 원료와 자재로 지방산업 공장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군에서는 식료공장과 정의공장을 비롯한 인민소비품 생산기지들을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잘 꾸리는 것과 함께 기술 역량 강화에도 힘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지방의 훈한 원료를 가지고 다양한 인민 소비품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할 수 있게 생산 공정, 기술 공정들을 확립하고 더욱 완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생산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입니다. 26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1,395만여 명, 사망자 수는 252만 7,9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도이칠란드에서 새 확진자들 중 변종 바이러스 감염률이 두 주일 전에 6% 미만이었던 것이 지금은 22%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도이칠란드 수상은
자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돼서 악성 전염병의 3차 파동을 몰아올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벨지구에서는 감염력이 강한 영국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6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감염자 수는 2,200여 명으로서 전주에 비해 24% 늘어났다고 합니다. 1,1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벨지구에서는 지금까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만 2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이 나라 정부는 제한 조치들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한편 포르투갈에서는 전염력이 강한 영국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률이 49%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나라 정부는 변종 바이러스 전파에 대처해서 1월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는 봉쇄 조치를 3월 중순까지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체스코에서는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국 국민들이 4월 11일까지 변종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이 높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나라들에 가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약 2천 명의 사람들이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그중 1,880여 명이 영국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46명은 남아프리카 변종 바이러스에, 5명은 브라질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자국에서 발생한 변종 바이러스들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높을 뿐 아니라 치명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망률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60여 명이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현재 소말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악성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 수가 많은 나라로 되고 있습니다. 한편 리비아에서도 88명의 감염자를 검사한 결과 23명이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인디아의 마드하야 프라데시주에서 여객버스가 도로에서 벗어나 운하에 떨어져 5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버스는 운하에 떨어진 후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후 당국이 현장으로 구조대를 긴급 출동시켜 행방불명자들을 찾도록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파리 교외에 위치한 공업지역의 칠감 창고에서 25일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창고 부근에서 살고 있던 19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과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였습니다.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개성 15.8도, 사리원 14.3도, 해주에서 14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4도로서 평년보다 9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동해안 바닷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이겠습니다. 내일은 2월 28일 일요일 음력으로 정월 열일입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저녁과 밤에 산발적으로 약간의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륵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개요따가 흐려서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개요따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개요따가 흐려서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개요따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개요따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개요따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신해주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개요따가 흐려서 저녁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개요따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개요따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개요따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개요따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부전 지방으로서 룡하 15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토산 지방으로서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많은 눈 주의 경보입니다. 3월 1일부터 1일 새벽까지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폭설을 동반한 15 내지 4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는 폭설과 많은 눈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나였습니다. 저선동에서 내일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모레 저선동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모레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저선서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저선동해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함경남도 금야군, 강원도 통천군, 고성군 연안에서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보다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믿음을 떠나서 사랑이 있을 수 없고 헌신이 있을 수 없다. 당과 소룡의 믿음에 충종으로 보답하는 것은 혁명 전사들의 마땅한 도리이며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이다.